만찬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박스가 또 하나 들어왔군요. 언박싱을 시작합니다. 딱 뜯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자, 히. 리스트가 있군요. 그라운드 비틀, 덩 비틀, 워터 비틀, 비단벌레, 믹스드, 대벌레, 수라카, 이렇게 들어왔군요. 이번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맨 위에 수라카 라방이 보입니다. 수라카 나방이 거의 200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이거를 사육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우와,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땅강아지, 마다가스카르 땅강아지입니다. 아마 이건 샘플로 그냥 보내준 것 같습니다. 마다가스카르 하늘소도 보이는군요. 전갈, 마다가스카르 전갈. 마다가스카르 바구미, 마다가스카르 방아벌레. 역시 마다가스카르 바구미, 비단벌레 이런 것들은 이제 애들이 샘플로 구입해 달라고 보내는 것들입니다. 파리 종류 같은데 멋있습니다. 이런 기랍잡이. 참나무 하늘소, 하늘소. 이거 아시죠? 이런 거. 꽃무지. 거기도 이 사그라처럼 알통다리가 있군요. 작은 소똥고리도 보냈고. 노린재, 하늘소, 꽃무지. 이건 이제 샘플로 보낸 것들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물건이 있어야 좀 구해달라고. 이것은 마다가스카르의 대벌레인데, 내가 이 관심이 많아서 한번 샘플로 한번 구입해 본 것들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로스칠디 비단벌레입니다. 마다가스카르 특산인데, 멋집니다. 이것도 사실. 이것이 또 여러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덩비틀입니다. 덩비틀. 똥을 굴리는, 이른바 제대로 된 덩비틀이죠. 똥을 굴리는 모양입니다. 똥을 굴리는 걸 제가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많이 구입을 하였습니다. 덩비틀이 몇 마리야? 와, 560마리? 너무 많이 샀나?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우리나라 거 같이 그런 것도 있네요, 이 나라에. 아하, 우리나라 모포수 같은 그런 크기의 소똥고리도 말레이시아에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마다가스카르요. 요번 수입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딱정벌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요번에 수입한 건데, 멋진 놈입니다. 마다가스카르산 그라운드 비틀입니다. 제가 가장 원했던 물건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장구의 비입니다. 뭐 우리나라 거하고 뭐 거의 뭐 다른 게 없네요. 나머지가 모두 장구의 비입니다. 장구의 비가 한 500마리 정도 들어왔군요. 우리나라 것하고 거의 뭐 차이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수입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큰턱 닭정벌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상 언박싱을 마다가스카르 편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